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를 이끄는 7대장이 도대체 뭐냐? 같이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 7대장은 누굴까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예, 어떤 것이 나가냐면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시장을 먼저 보고 가죠. 자, 코스피는 일단 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죠? 뭐 음봉을 내면서 6.17%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갔습니다. 지수를 보면 이거 뭐 굉장하죠. 자, 여러분의 약세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나갔는데 수익을 못 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어디를 사고 있죠? 한국전력을 사고 있습니다. 자, 투자 종합을 한번 먼저 보고 가죠. 오늘 종합을 보면 외인이 오늘 8월 우리죠? 오늘이 8월 3일이죠. 8월 3일 보면 자,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을 엄청 샀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요. 예, 팔다가 샀고 지금 개인은 코스피를 많이 샀습니다. 기관 외국인 오히려 팔았고요. 자, 이러면서 지수는 상당히 굉장히 강하겠다. 우리 유리원들 오늘 뭐 아우성 났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팔면서 유리원들이 아유, 전문가님 우리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수익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아유, 전문가님 또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근에 오늘 계좌도 올린 걸 보면 상당히 처음으로 1월 달에 와서 수익을 이렇게 강하게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를 냈습니다. 그렇죠? 200%를 내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에코마케팅이 또 올라가서 이건 어제 올린 거죠. 자, 200%를 처음 내봤습니다. 이렇게 유리온의 계좌가 올라왔고요. 또 하나 계좌가 또 뭔가요? 좋은 종목은 기다리면 간다. 역시 예, 드림텍이 두 번의 상한가를 가면서 역시 오늘 이게 상 가기 전에 올렸나요? 예, 상 29.36 상이 두 상을 갔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식이 뭔지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전적으로 볼 수 있었죠. 자, 그럼 한번 종목 들어와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 주도주 주가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은 받았죠.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나갔냐면 지금 예, 101%가 나갔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많이 갔죠. 삼성전자가 대장이라고 보면 잘못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이 3월 19일 이후 얼마 나갔냐? 118% 나갔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이번에 실적 개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LG화학도 역시 주도주로 가고 있죠. 3월 19일 후 삼성전자보다는 전부 수익률이 좋습니다. 176%가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전문가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얼마가 나갔냐 하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자그마치 얘는 113%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얼마 나갔나? 코로나 3월 19일이죠? 3월 19일 이후에 카카오가 오늘도 신고가를 내면서 173%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얼마 나갔냐? 오늘도 급등 나갔죠? 예, 126% 나갔고요. 마지막 대장인 NC소프트가
예, NC소프트가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얘는 많이 나가지 않은 편이죠. 지금 59%인데 우리는 얘를 안 사고요. 네오이지를 샀습니다. 그렇지만 대장은 대장이니까요. 네오이지를 샀는데 3월 19일 이후 지금 얼마 나갔냐면 59%가 아니라 지금 139% 나갔습니다. 웹제는 얼마 나갔나? 주도주가. 그죠? 게임주가 주도주인데요. 웹제는 3월 19일 얼마로 나갔냐? 역시 315%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31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주도주를 모르니까 어떤 종목을 갖고 와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주도주는 이미 강세를 벌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오로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저 급등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가서 엄청나게 수익을 315% 나가는 수익을요. 아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유, 오늘 전문가님, 나 사이버 결제 300%나 있습니다. 이 주도주가 하는 종목은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 주도주 섹터는 누구냐? 바로 BBIG라는.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 이런 네 개의 섹터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투자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별 종목으로 오늘 우리가 상한가를 간 종목이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볼까요? 이틀 상한가가 나왔죠. 아유, 전문가님, 나는 떨어져서 속상해요. 자,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 들어갔습니다. 나갔다가 쭉 떨어지니까. 아유, 속상해요. 전문가님, 나 이거 들고 가야 되나요? 떨어졌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상이 나가니까 이제, 그죠? 사랑해요. 어쩌고저쩌고, 정말 이러면서 너무 웃었는데요. 오늘 상이 또 나갔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죠? 우리 갖고 있는 종목이 또 바이오, 스마트가 점상을 나가버렸죠. 말도 안 돼. 점상은 아니군요. 자, 아침부터 강하게 갭상승, 갭상승을 나가버렸어. 상한가가 두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또 시노펙스가 오늘 강하게 나가서 이렇게 끊임없이 종목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카카오를 이렇게만 들어갔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주도주라고 제가 끊임없이 들고 가는 거 사준 종목이 사이버 결제입니다. 엄청나게 나갔죠? 지금 사이버 결제가 얼마나 나갔나요? 굉장히 300%를 냈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가는 종목. 아유, 전문가님 또 자랑만 하겠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여러분이 주도주를 잡지 못해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한국전력은 잡을 이유가 없다. 그죠? 한국전력 사는 이유가 없다. 제 방에도 이걸 사들고 어제 왔습니다. 아, 이거 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미 제가 끊임없이 얘기한 소리만 들었으면, 유튜브를 들었으면, 개미들만 사고 기관은 다 도망가는데,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았냐? 그런데 사들고 와서 손실을 끌어안고, 바닥을 너무 쳤으니까,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친 게 아닌가 생각했구만, 싼 종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고소공포증을 버리고 들고 가야 되는데, 오늘 무슨 종목들이 더 아우성을 치고 나갔나요?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2차전지 배터리가 오늘도 전체가 다 아우성을 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종목이 왜 나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자, 분명히 빅, 그죠? BBIG가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이 주도주인지를 몰라서 매수하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가지 못하는 그저 투자자들의 계좌를 들고 오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요, 그죠?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이렇게 한국전력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은행 안 가는데 제주 은행을 산다든지요, 그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또 삼성화재를 산다든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은 이게 떨어지는 종목들이거든요. 땅굴로 내려가는 종목인데 업황이 그래서 업종 사이클이 지금 내년에 갈 업종 사이클이 뭘까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부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유료방적이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 얼른 도망갔죠?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섹터가 어디로 가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종목만 자꾸만 쫓아다니니까 스마트 개미가 정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 있어서 이런 금융, 자동차요? 건설이요? 금융이요? 나아지고 있다고요? 이런 거 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이 내년에 나갈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속한 이 KRS 자동차 지수가 올라가서 아마 굉장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천천히 간다는 거죠. 주도주는 다 버리고 그죠? 진정으로 가야 되는 종목은 갖고 있지 못해서 수익을 키우지 못하고 있더라. 지금은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 그걸 들고 있었을 때 더 큰 수익이 나는 걸 지금 보여줬죠. 자, 제가 끊임없이 4분기 연속으로 스마트 농법을 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안 사더라고요. 왜 한국전력을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또 신고가를 했죠. 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제가 알려줄 때만 해도 여기서 가고 있었고요. 그죠?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자, 122%입니다. 물론 유료원은 여기서 처음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갔을 때, 그죠? 190%입니다. 어떤 수익률을 가져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종목이 나가는 이유, 그 다음에 왜 이 기업에서 자그마치 4분기, 4분기 동안에 전부 배당을 주겠다? 왜 이랬을까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 배당을 준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역시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 시장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역시 수익률은 제로입니다. 떨어지는 종목만 끌어안고 있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익은 그저 쫄아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 주도주를 찾는 방법, 그것은 템플턴이 끊임없이 제 유료방에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전문가들도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디서 지금 주도주가 나가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떨어졌으니까 잡아야 되나요? 그죠? 음봉이 나왔으니까 잡아야 되나요?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꼭 잡아야 되나요? 이런 걸 하나 둘씩 전부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때 아, 주식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시 그죠? 공부를 하고자 하면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많은 투자자들이 공부는 싫고 그죠? 공짜만 바라는 것이 인간 심리죠. 또 본성입니다. 사람은 100% 수익 나면 200%, 오늘도 우리 유료원들 하는 말씀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보면 전문가님 이제 200%, 100% 하는 게 우습게 보여요. 100% 나니까 이제 200%가 욕심나고 300%가 욕심이 나네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템플턴도 초보자일 때는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수익을 내보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300% 나가고 100, 그다음에 200% 나가고 어떤 분은 500% 나가고 그죠? 700%가 나가니까 아이고 부러워하지 300% 나가 부러워하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어떻게 들고 갈지 그 알아야죠. 자, 오늘 상한가 난 것만 해도 얘는 뭐 또 신고가를 냈고요. 그죠? 상한가 나갔는데도 드림텍 그죠? 아니 뭐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바이오 스마트. 아니, 갖고 있는 종목 얘기예요. 없는 종목을, 우리 방에 없는 종목 얘기하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시노펙스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저걸 잘라야 되나요? 아니요.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다 넘어갔죠. 들 것 같다가. 참,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큰 수익 내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공부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연구하고 종목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 오늘 주도주라는 건 알려드렸듯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전문가가 추천했든 여러분이 선택을 했든 간에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차 검증이라는 게 뭐죠? 전문가가 추천하면 전문가가 100%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종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 다음에 주식이 대주주가 지분은 얼마나 있는지, 뭘 어떻게 앞으로 그 영업성 펀더멘터리, 업황의 펀더멘터리 어떻게 변할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가고 있는 종목, 전문가님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요. 뭐가요? 시젠이요. 오늘도 또 신고가를 났지요. 어이, 전문가님 수익이 너무 커가지고 겁이 납니다. 그죠? 겁이 납니다. 우리 전문가님 겁이 나서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무서워요. 100% 넘어가니까요. 이제 인간의 욕심이 아주 제가 200% 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네이버를 갖고 오늘 우리 의원이 역시 자신감에 넘쳐서 전문가님 200%를 내보니까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그래도 생기는데 어떡해요? 아이, 그러면 좋은 거죠.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뭐가 주도당하진지 사지 말라고 그러는 종목은 사지 말아야 되는데 꼭 산다는 거예요. 자,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이게 삼통신입니다. 또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뭐죠? 은행주입니다.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화재입니다. 보험회사입니다.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또 뭐예요? 은행, 건설주죠. 아직은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업황 사이클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때 우리는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을 갖다 몰빵해야 되나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3분기 정도 가야 뭔가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천천히 매수해도 되는데 욕심내서 왕창 투자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실제로 우리 유료원도 그렇게 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진단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부실 종목은 다 걸러냅니다. 그죠? 또 어떤 종목을 사서 내가 가야 될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도주가 누군지 제가 그래서 그런 종목은 주도주는 조금 담고 그저 아닌 종목들은 많이 담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상승해도 수익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또 주도주 타령하나요? 대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런데 그 생각이 일단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야 주도주가 가는 건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모르는데 하물며 투자자가 그걸 알수 있다? 더더욱 쉬운 얘기 아니죠. 물론 공부가 잘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몰빵하거나 종목에 대한 이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그죠? 시장을 보면서, 어유 진짜 무섭게 나가네요. 종목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저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시장은 저, 그야말로 여러분이 생각하.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도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은 벌써 이미 20주선이 60주선을 통과하는 이런 엄청난 대세 상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몇 개나 나갔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장대, 네 개의 양봉을 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제가 여기 정고점 돌파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봉상 60일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분명하게 22선이 60일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겠다. 대세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자, 그러면 전고점 돌파할 때는 대세 상승장을 만드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좋은 주식을 강력하게 보유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대세 상승장에 갔을 때도 여러분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 없다 그러면 역시 수익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제가 유료 방송에 오라고 그랬던 겁니다. 전문가님 후회스럽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유 오라고 그랬더니 전문가가 그저 돈만 바라보고 너무 그저 징징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걸 가서 어떻게 해서 수익 내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계속 헤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진작 와서 아유 전문가님 후회됩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후회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그 실제로 유료원들 와서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3년 전에만 만났어도 그죠? 아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걸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그저 돈만 뺏어먹는 흡혈귀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쌍해서요. 돈 다 까먹고요. 종목이 주도주가 가는지도 모르고 전문가님 아유 내가 사가지고 처음으로 드림텍을 100% 넘어갔어요. 돈 다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주식을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때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주도주는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살 거죠? 매수 방법은 어떻게 되죠? 질러야 되나요? 분할 매수가 해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를 이기는 길로 안내해 주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